공부는 잘하고 있으시죠? 꾸준히만 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어찌된 게 시험이 다들 쉽게 나오는 판국이니까 어느 정도만 좀 해놓으시면 시험 쉽다 그러더라도 기본적인 건 알고 해야만 점수가 나오십니다. 편하게 나올 겁니다. 이번 시간은 41번부터 해 나가십니다. 오늘 거는 잘 나오셨습니까? 오늘 거는 점수 잘 나오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41번 보게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모두 비법정 계획이고 비법정 계획은 법률로 정하지 않은 계획을 의미하는데 국토계획법에서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을 직접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법률로 정한 행정계획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법정 계획이란 말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면서 중개계약은 민법의 채권법에 정해져 있는 전형계약이다, 비전형계약이다. 비전형계약이라 함은 법에 정해지지 않은 계약 형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비전형계약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비법정 계획이라 말 쓰게 되면 법에 정해지지 않은 계획을 의미한다. 그런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질문입니다. 그리고 행정쟁송 대상 된다. 이 말도 틀린 것으로 각각 파악하면 됩니다. 2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구속적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만 구속력 가지고 이 둘은 구속력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고 3번 꼭 보셔야 됩니다. 같은 지역에 수립되어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과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서로 다른 때, 다른 추정수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우선한다.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립니다. 4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에 공청회가 필수적이고 주민, 관계 전문가의 의견 들어야 된다. 공청회가 필요한 행정계획은 3개였습니다. 이 두 가지와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그래서 4번 옳은 지문입니다. 그리고 5번에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광역도시계획은 없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만.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42번입니다. 용도지구 지정 목적 다른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1번입니다. 고도지구 이야기 나오면 최저한도란 말 나오면 틀립니다. 최고한도만 제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그리고 나는 지역, 지구, 구역 공부하게 되면 항상 공부하는 게 대상과 절차였습니다. 그리고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한데 올해 용도지구 시험에 나오게 되면 종류 9가지를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취계특보, 경복고, 방방이라고 하는 것 구분하시고 이 9가지 용도지구 중에 5개 용도지구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세분하고 있다는 것 구분하시는데 지략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보호지구,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입니다. 그중에 지략지구는 자연지략지구와 집단지략지구로 개발진흥지구는 주산관, 둘 이상을 동시에 개발하면 복합, 배제하게 되면 특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지구는 역중생이란 말 기억해 놓으시고 경관지구와 관련되어서는 특자시였습니다. 방제시구와 관련되어서는 자시.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용도지구에 대해서는 조례로 용도지구를 새로 만들 수 있다. 신설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있다고 하면 특경, 특중이란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 해주는 게 용도지구와 관련된 지정 대상 오래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방금 42번 문제 풀어본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용도지구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포함되는데 예외적으로 시도지사와 대도시장이 용도지구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몇 개? 네 개입니다. 조례로 신설한 것을 새로 지정하는 것, 조례로 추가 세분한 것을 새로 지정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복합용도지구가 존재하는데 이 복합용도지구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고 해당 용도지역의 전체 면적의 3분의 1까지만 그리고 복합용도지구 지정하게 되면 해당 용도지역의 기반설 특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자체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해당 용도지역에 추가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하면 준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물 추가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일반 공업지역의 경우는 어디입니까? 준공업지역이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특별히 이 준공업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복합용도지구에 새로 추가할 수 있지만 아파트와 재종 근린 생활설에 해당되는 단란주점, 안마시소는 건축할 수 없고 노유자시설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최소한 아파트는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된 일반 공업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4개 용도를 꼭 한번 눈에 익혀놓습니다. 작년에는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했을 때 건축 제한을 시험에 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어떻게든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주시는 게 연안 침식지역에 대한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것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위자는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건축 제한 세 가지로 구성되게 되는데 건폐율과 용적률은 용도 지역의 규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통상적인 용도 지구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행위 건축 제한을 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연 치락 지구의 경우에는 국토 법령입니다. 이 자연치락지구에는 4층 이하의 건물만 건축할 수 있지 5층짜리 건물은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집단치락지구와 관련되어서는 계특법령 그리고 고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도시군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인 경우에는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에 따른 건축 제한 가도록 되어 있고 계획 수립하기 전에는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계획을 아예 수립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는 어디?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건축 제한을 그대로 적용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건축 제한하는 것은 용도 지구에서는 딱 네 가지입니다. 자연 치락 지구와 집단 치락 지구, 고도 지구, 개발 진흥 지구.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나는 본 적 많고, 어차피 시험 문제는 하나밖에 안 나오지만, 저걸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43번입니다. 공동구에 관한 설명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도시 개발 구역 등으로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200만 제곱미터 초과 가로 해놓습니다.
개발 사업 시행하는 자는 시행하는 자는 공동 설치하여야 한다. 1번 맞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 가로 해놓습니다. 모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벌칙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전기, 통신, 설비 등은 공동구에 반드시 수용하여야 하지만 폭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공동협의에 심의 거쳐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가스관과 하수도관에 대해 수용되어야 한다. 이 말 쓰게 되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내십니다. 3번입니다. 공동에 수용될 시설에 관한 사항 우리가 다시 한번 보셨고, 그리고 4번입니다. 공동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며 점용 예정자부터 부담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관리자가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관리자는 특광 시군으로서 비용 부담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착수하기 전에 부담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점용기간 만료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점용공사기간 만료일 전이라는 것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래서 공사 다 끝나고 비용 부담한다. 공사 끝나기 전에 비용 부담한다. 전에 부담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공동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하며 공동관리자는 특광 시군입니다. 그리고 공동관리자는 10년이 아니라 5년마다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공동구는 27, 28, 29, 3년 연속 시험에 나왔는데 3세판 시험에 나왔다고 하면 4년, 네 번째는 잘 안 나오겠죠. 세상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정리해 놓습니다. 여기 공동구와 관련되어서는 기반 시설 중에 유통 공급 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지하 매선물을 공동 수용하기 위한 지하 기반 시설을 공동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공동구 설치 대상은 200만 제곱미터 초과는 도시개발 사업 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하는 자는 200만 제곱미터 초과는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자가 설치하게 되는데 그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와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비용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합의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공동구 관리자인 특광시군이 부담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담 반복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함께 보셨듯이 미리 공사 착수하기 전에 3분의 1 그리고 공사 다 끝나게 되면 통신설비나 전기설비를 지하에 매설하게 되는 수용 공사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 공사 완료하기 전에 나머지 2분의 1을 납부하는 것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동구 설치하게 되면 이 공동구에는 8가지 시설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수용 대상 중에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수용할 수 있다는 말 기억해 놓으시고 이렇게 설치한 공동구를 관리하게 되면 그 관리한 자는 특광시군이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이 관리 시에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동구 점용하는 자가 여럿이라고 하면 그들이 함께 비용 부담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이 공동구를 관리하게 되면 계획 수립해서 관리하게 되는데 그 계획은 공동관리자가 5년마다 수립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공동구에 대해서는 뭐한다?
안전점검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 안전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안전점검 결과 결함이 발견되게 되면 그 결함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공동구에 대한 관리 방법으로 안전점검의 방법이 연 1회 이상으로 개정되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저 안전점검 결과 결함 발생한 때는 정밀 안전진단 대상이라는 것 눈에 익혀놓습니다. 3년 연속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44번입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변경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3번입니다.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가로 해놓습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의 개발 사업, 개발 행위에 대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따른 기반설 확보를 위해 필요한 부지, 설치 비용, 비용 동그라미였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개발 사업에 따라 사람 만연을 하죠. 사람이 만연을 하게 되면 그만큼 전기, 수도 등의 기반설을 필요로 하고 그 기반설에 대한 부지 확보와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비용 부담한다. 개발행위 하는 자에게 부담시킨다. 개발행위 하는 자에게 부담시킨다. 그런 의미로 파악해 놓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토계획법에는 구청장 나오면 안 됩니다. 구청장이 나오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방금 보셨던 입지규제소구역과 관련된 개발비용 부담시키는 자 시군구청장 한번 나오고 시범도시 때 한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범도시와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관련된 기반설 설치 비용 이 두 가지의 경우에만 시군구청장 등장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 협의기간은 10일입니다. 국토계획법상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은 다 30일인데 여기만 10일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특별건축구역과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한 지역은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입지규제최소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원래 올해 12월 달에 없어져야 되는데 얘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8월 달에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종종까지 볼 필요도 없던 것이 갑자기 시험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수명이 연장되었다면 우리는 기사회생한 법률이라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은 여기 입지규제 최소 구역과 관련된 지정 대상으로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대중교통 3개 이상의 결절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은 입지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고속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3호선과 7호선과 9호선이 교차하는 곳이거든요.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하면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얘가 어느 정도 이해되셨다고 하면 각종 개발사업을 좀 더 실행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 개발사업의 규제를 더 풀어주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이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그 계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군수는 결정권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만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던 것이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결정권자인 시도지사 대도시장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계획과 관련된 입지규제제도구역의 지정은 직접 위반할 수 있고 직접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예외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입지규제제도구역의 지정과 관련되어 위반 결정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뭐 기초조사, 주민의견정지 그리고 협의, 심의 절차를 각각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 결정과 관련된 협의 절차의 기간은 이것 빼고는 다 30일입니다. 여기에서만 며칠? 10일이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기 입지규제제도구역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국토계획법으로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서는 입지규제제도구역을 지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국토계획법 외 다른 특별법에서 입지규제제도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것으로. 그래서 운이 지정할 수 있는 법률은 뭐만? 국토계획법만. 그리고 우리가 농지법에서 하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농지 소유와 관련된 규정은 농지법에서만 다루지 다른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 없다. 그래서 아주 유별난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한번 예를 봐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입지규제도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얘는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거기까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실 것 지정대상과 관련되어 대중교통결절지 3개 결절지로부터 반경 1km 이내 지역은 입지규제제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지장군수는 결정권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라는 것 확인해 주시고 협의기간은 10일 그리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의제에 관한 사항을 눈에 익혀주시면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45번 함께 오십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겁니다. 주차장 설치 기준 이야기 나오면 그때는 100입니다. 그리고 100 보면 생각나는 게 120, 150, 200%도 각각 기억나눕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우리는 정택 10년, 시공독 30만이란 말 기억나시는데 개발 제한 구역과 도시 자연 공원 구역 뺀 시가 조정 구역 공원에 해제된 지역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 하여야 한다. 개발 제한 구역과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은 필수적 의무적 지정 대상 아니죠. 그리고 3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는 필수 사항이 5개 들어갑니다. 기반설의 배치 규모 가로 해 놓습니다. 얘는 포함되는데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저한도, 최고한도. 대신 교통처리 계획이나 배형세권. 배형세권은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포함시켜야 된다. 이 말 때문에 틀린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시범도시. 시범도시는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제발 개발 용도라 해주십시오. 저 개발 용도의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200%입니까? 150%입니까? 150. 용적률 200%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관련되어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에 토지 이용 계획을 완화하기 위해 토지 이용 계획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를 지구 단위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와 관련되어 저렇게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것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고 현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비도시 지역 중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딱 하나. 계획관리지역. 다만 이 계획관리지역이 수도권에는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에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 50% 이상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도시지역 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개발진흥지구만. 그래서 비도시지역에 고도지구나 뭐 특정 용도 제한지구, 경관지구 등등이 지정될 수 있지만 그 많은 용도지구 중에 오직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무엇만? 개발진흥지구만. 그리고 이 개발진흥지구에는 주산관, 주거개발진흥지구, 산후성개발진흥지구 등등이 있는데 이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딱 하나. 계획관리지역만 가능하다라는 건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기억납니다. 폐지되는 용도지구의 행위자를 대체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 있다고 하면 비도시역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시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저 도시지역에는 용도지구가 지정된 곳은 어디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지역에 경관지구가 지정되어 있거나 보호지구가 지정되어 있거나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된 상태라고 하면 그 용도지구에 대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런 도시지역에 각종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할 수 있는데 지정해야 하는 것 정택 10년 시 공록 30만이라는 말 기억해 놓습니다. 나는 반드시 지정하는 것 알고 있다. 방금 문제 맞추셨다고 하면 알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로 걱정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곳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게 되면 현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었을 때 지구 단위 계획을 각각 수립하게 되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에는 필수사항 몇 개? 다섯 개 들어가 있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배치 규모,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배형 세건, 그리고 기환경의 환경은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따라 법령을 완화할 수 있는데 그 완화 가능한 법령으로 국토계획법과 주차장법, 나는 건축법과 관련되어 조공관계 제한이란 말을 들으는 본 적이 있다. 그래서 대지안 적용, 공개공지, 대지도로사관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주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 총 다섯 가지 규정을 완화할 수 있다. 본 적? 예, 얘가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10년에 한번 출제되기 때문에 얘를 한번 눈에 익혀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규제를 완화시켜주게 되면 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경우에는 100, 120, 150, 200% 완화하는데 주차장은 100, 높이 제한은 120, 건폐율 용적률은 150, 200. 그리고 비도시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만 150, 200% 완화시켜줍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비도시 지역 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용도 지역은 어디? 계획관리 지역. 이곳의 건폐율은 40%이고 용적률은 100%인데 저 지구 단위 계획이 적용되게 되면 건폐율 1.5배 완화시켜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된 이후에는 건폐율은 얼마? 60%이고 용적률 2배 완화시키게 되면 적용되는 용적률은 200%입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건 개발진흥지구이건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게 되면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 각각 완화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개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히 그 사업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길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면 몇 년? 3년. 주민 입안 제안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었다면 5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안 하면 그 다음날 각각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결정된 지구 단위 계획은 이 실효 요건에 해당되지 않다면 쭉 갑니다. 변경되기 전까지 쭉 지구 단위 계획은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 사업 했다고 하면 그 개발 사업은 20년 뒤에는 효력 상실한다? 30년에 효력 상실한다? 없습니다. 쭉 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종시 같은 개발 사업 이루어지게 되면 보통 지구 단위 계획으로 사업하게 되는데 저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 사업하게 되면 20년, 30년 지나더라도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유지 관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시에 뭐 건설청이 있고 정부종합청사 있지 않습니까? 50년 뒤에는 사라지고 다른 건물 만들어진다. 쭉 간다. 쭉 간다. 그래서 나중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에 부동산 중개하시게 된다고 하면 반드시 시청 방문하셔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도를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곳에 몇 층짜리 건물 건축할 수 있는지 일일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나는 아파트 만들고 싶어 해서 땅을 만 평, 2만 평 구입했는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곳에는 4층짜리 건물만 건축할 수 있다고 제한되어 있다고 하면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여튼 지구 단위 계획은 좀 중요한 사안으로 우리가 저렇게는 꼭 한번 봐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45번은 답을 4번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46번입니다. 기반설 부담 구역에 특광 시 군이 부과하는 기반설 설치 비용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기반설 설치 비용의 납부 방법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물납 인정할 수 있다.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국가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건축 허가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가로 해놓습니다. 설치 비용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된다. 사용 승인 신청 시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설치 비용 통지는 허가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돈 내는 것은 사용 승인 신청 시 사용 승인 전에 돈 내야 되죠. 3번입니다. 기반 설치 비용을 면탈할 목적으로 뭐 훌륭한 이야기지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벌써 나오면 정답과 관계없다 그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부가권자는 기반 설치 비용의 관리 운영 위에 특별회계 설치해야 한다. 특별회계 추천 없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부가 대상인 건축행위 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는 건축행위자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이다. 기반설 부담 구역의 기반설 부가 대상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또는 증축이죠. 건축행위하는 자가 기반설 설치 비용을 내야 되지 땅 주인이 돈 내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기반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증축 행위만 부과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다시 보십니다.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기반설 부담 구역과 관련되어 지정 대상.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행위 제한이 폐지되거나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곳은 기반시설 부담금을 지적 하여야 한다. 인구 증가율 개발의 허가 건수가 20% 이상인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금을 지적 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관련되어 의무적 지정 대상이라는 거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절차 주민 의견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특광시군이 지정할 수 있는데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지정하는 것입니까?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것입니까? 결정권자 지정한다? 허가권자 지정한다?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겁니다. 지금 국토계획법은 개발, 정비, 보전, 집행에 관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집행과 관련되어 공익사업이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사익사업이면 개발행위 허가받아 사업하게 되는데 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공익사업이다 사익사업이다 사익사업과 관계된 개발행위와 관계된 사항으로 허가권자가 지정권자라는 것을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 결정권자, 허가권자 딱 세 사람의 행정청만 존재합니다. 그중에 입안권자 하는 것은 단개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 지형도면 작성하는 자, 도시군 계획서 사업 시행하는 자, 그 세 가지는 입안권자만, 나머지는 다 결정권자입니다. 그리고 이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허가권자가 담당하는 것은 방금 보신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그리고 성장관리방안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성장관리방안 수립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이다? 허가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할 수 있는 것, 성장관리방안은 필수적 수립 대상이다, 임의적 수립 대상이다. 임의적 수립 대상이라는 것 다시 한 번만 확인해놓습니다. 그래서 얘는 허가권자가 지정한다라는 것만 확인해놓습니다. 다만 하나 부탁드릴 것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 없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고 기반시설 부담 구역 지정 시에만 주민 의견 청취 절차 거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하지 아니하면 1년 되는 다음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것 하나 기억해놓습니다. 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개발 용도인데 저 기반시설 설치계획보다 지구 단위 계획이 먼저 수립되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에는 필수사항 몇 개 있다? 다섯 개. 그 다섯 개 중에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그 기반시설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만 다루는 게 기반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 개 내용을 담고 있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게 되면 한 개 내용을 담게 되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설치할 기반설이 각각 결정되게 되고 특별히 대학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는 신축 또는 증축 행위가 부담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반설 유발 개수가 적용되게 되는데 저 기반설 유발 개수는 특정 용도의 건축물마다 사용하게 되는 전기, 수도, 도로 등의 사용량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특별히 단독택과 공동택은 같다라는 것 기억해 주십니다. 0.7로 같다라는 것. 그래서 단독택이건 공동택이건 건물 크기는 서로 다르지만 사람 하나가 사용하는 전기, 수도량은 엇비슷하기 때문에 유발 개수는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근린 생활시설과 관련되어 1종 근린 생활시설과 2종 근린 생활시설 중에
유발 개수가 높은 곳은 이종 근린 생활셀이라는 것 판단해 놓습니다. 실제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0.5를 물어보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항상 비교되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1인당 전기 수술 사용량이 많아 보이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이쪽의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반 설치 비용이 확정되게 되면 얼마 내라 통지하게 되는데 그 통지는 건축 허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돈 내는 것은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 방법은 현금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 등으로 물납 팔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이렇게 모인 돈은 해당 기반설 부담구역의 기반설 설치에 사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편성 대상인데 우리가 특별회계라는 말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여기에 특별회계와 비교되는 것은 일반회계인데 9월 달에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며 내년에 얼마 사용할 것인지 예산 편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나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얼마인지 관심 있다? 예, 전혀 관심 없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엄청 많이 책정되었다는 이야기를 좀 듣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미리 예측하고 편성한 회계가 있다면 걔를 일반 회계라고요. 가끔 나라에서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갑자기 경찰관들이 도로에서 음주 단속이나 과수 단속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때 부가 징수하는 것은 미리 계산했겠습니까? 갑자기 모인 것이겠습니까? 그 갑자기 모인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그걸 작성하는 것을 특별회계라 표현하게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 연말 연시에 갑자기 교통경찰들이 도로를 많이 찾아오고 계시다면 아 나라 살림이 지금 안 좋구나 그 생각해 주면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돈을 내주시거나 아니면 법을 잘 지키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회계 그런 의미로서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 특별회계 대신 일반회계라 말 쓰게 되면 그 자체가 잘못된 표현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답 5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7번 개발목적 관리구역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그냥 4번 바로 보십니다. 개발목적 관리구역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주민 의견 드려야 된다. 개발목적 관리구역 지정 시에는 주민 의견 전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도시계획일의 심의만 거칠 뿐 주민 의견 전체 아예 안 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시험에 나올 게 정해져 있거든요. 시험에 나올 것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48번 벌칙 중에 중요한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나오면 잘 찍으실 거죠. 예, 찍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답은 1번인데 그냥 지나가십니다. 1번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48번은 더 복습한다, 복습 안 한다. 이거 내면,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출제하는 분은 아마 큰 병에 걸리신 상태일 겁니다. 욕을 많이 먹어야만 오래오래 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 내는 게 이상한 문제입니다. 그냥 욕 한마디 한번 해주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48번 그냥 제끼는 겁니다. 그리고 49번 국토계획법령의 근거에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4번입니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에 정한 제도입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50번 함께 보십니다. 지역지구구역에 관한 수명으로 오른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지역과 지구는 중첩하여 지정될 수 없다. 중첩 지정할 수 있고 지역만 중복 지정할 수 없습니다. 2번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도시지역 중에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 건축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전관리지역입니까? 보전녹지지역입니까? 보전녹지역에 행위제한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질문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미정인 상황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바다에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었을 때 그 공유수면이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정목적과 다르거나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 준공가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기 전까지는 용도지역 미정인 상태이죠.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라면 용도지역 미정인 상태입니다.
지정 목적과 매립 목적과 이웃한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을 때만 준공인가일날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대신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친 상태라고 하면 얘는 용도 지역 준공인가 당시에는 미정인 상태입니다. 그때 적용되는 용적률은 몇 퍼센트인가? 용적률이 미정인 상태라고 하면 그때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규정을 적용하여 용적률 80, 건폐율은 20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놓고 시험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아니다. 또는 도시지역인데 세분되지 않았다. 이 말 나와서 건폐율 물어보면 20, 용적률 물어보면 80. 그래서 지금 이 지문 그대로 시험에 내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런 상태일 때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 몇 퍼센트냐고 물어보면 건폐율 물어보면 20, 용적률 물어보면 80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4번입니다. 입지규제세소구역의 행위제한은 입지규제세소구역계획으로 정한다. 4번 맞는 지문입니다.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5번입니다. 도시역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규정 적용할 때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우리가 평소 이렇게 문자로 보면 이런 지문을 보고 있지만 만약 갑자기 여기에서 용적률 건폐율 물어보게 되면 20, 80 그렇게 각각 답해주는 것도 필요하십니다. 하실 수 있죠. 그거면 됩니다. 51번입니다.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3번 보십니다. 입지규제제소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용도구역과 관련된 지정 대상은 딱히 제한되는 거 없습니다. 특별히 도시자연공원구역 얘는 도시지역에만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관리지역에 지정한다. 도시지역에 지정한다. 도시지역에 자연환경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것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오직 누구만? 국장만. 시과조정구역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시도지사만.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그렇게 하면 충분합니다. 다만 우리가 다시 하나 정리할 것이 있다면 시가조정구역과 관련되어 유보기간은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범위에 시가조정구역의 시료는 유보기간 만료일 다음날 효력 상실하는 것이죠. 그러면 충분합니다. 나는 용도구역과 관련된 결정권자는 잘 알고 있다? 예, 그러시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조정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시가조정구역 지정권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은? 국장만.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냥 한번 들은 걸로 해결하십니다. 52번입니다. 지역지구 구역 묶음으로 오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준주거적, 준공업적, 농림지역, 특화경관지구, 보호지구, 입지규제제소구역,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그냥 그것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는 알 필요 없다. 그리고 53번입니다. 얘만 보고 쉬었다 하실 겁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지역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 그런데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수립한다. 이 말로 오게 되면 땅값 그냥 올라간다. 급등한다. 급등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과 생산녹지 지역은 비도시역이기 때문에 땅값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1번 가능한 겁니다. 2번입니다. 주상공이 전체 면적의 얼마? 30% 이하.
주상공이 30% 이하라고 하면 녹관농자가 70% 이상이기 때문에 땅값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곳은 구역지원개발계획 돌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3번 국가균형발전 이 말 보게 되면 우리 혁신도시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시죠? 혁신도시 정할 곳이라고 하면 땅값 그냥 올라간다? 많이 올라간다? 나는 혁신도시가 뭐고 기업도시가 뭔지 아직 모른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한전이 나주에 내려가 있다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전주에 내려갔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다고 하면 그게 혁신도시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10년 전쯤에서 혁신도시 발표되고 미리 그곳에 내려가지고 빌라만 한 2만 4천 채 만든 적이 있거든요. 돈 많이 벌었겠습니까? 엄청 많이 벌었겠습니까?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혁신도시가 충남권에는 따로 없거든요. 지금 충북권에는 혁신도시가 있는데 충남권에는 혁신도시 아직 지정된 적이 없거든요. 아마 올해나 내년쯤에 발표하게 될 겁니다. 아는 사람 통해서 미리 알게 되면 가서 뭐 한다? 땅 사놓는다. 나는 그런 거 전혀 관심 없다? 알겠습니다. 야, 하여튼 그게 국가균형발전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은 뭐다? 혁신도시 만드는 곳이다. 그냥 땅값 올라간다? 많이 올라간다.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하여야 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동네 모임에 잘 나가시고 가끔 여건이 되시게 되면 라이온스 클럽이든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시다 보면 남들이 한마디 해주는 게 있다고 하면 그게 개발 정보입니다. 전혀 관심 없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그리고 4번입니다. 도시역 외 지역, 비도시역은 땅값 많이 올라간다. 그리고 개발계획 공모하는 경우 세종시가 개발계획 공모한 곳이거든요. 이 세종시는 8년 전과 비교하면 땅값 많이 올라갔다? 그냥 올라갔다? 그래서 이런 곳이 땅값 올라가는 곳이라는 것만 잘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3번의 답을 2번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쉬었다 하십니다. 하여튼 이제 개발